여러분들이 진짜 뭐 다른 회사에서 막 나오면 MSM 몇 밀이다 몇 밀이다 막 그런데 순도 50%짜리를 5,000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병과에서 쓰는 이 MSM은 순도 99.9% 미국산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산 순도 99.9%를 썼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루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흡수를 하면 우리가 그냥 먹으면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불용성인 것을 수용성으로 물로 녹여가지고 다시 액체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MSM이 물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삼명장 206 백세파워가 물 형태인데 정제수가 가장 적은 이유가 이 MSM을 물 형태로 녹였기 때문에 이게 원료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유황을 이렇게 섭취를 하는데 이 유황이 말 자체가 MSM 그 자체 말이 뭐냐면 여기 메틸, 설포닐, 메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식이유황이라는 말을 그대로 줄임말을 MSM이라고 해요. 이 MSM은 항염, 진통, 면역, 해독, 피부, 미용 그 외에 항암 작용이 굉장히 강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지금 그 과학자들이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암세포를 갖다가 이걸로 이제 죽이는 역할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항암 작용이 굉장히 강한 게 암 환자들이 지금 MSM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십 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암 환자들이 다시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나서 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MSM이라고 합니다. 왜 MSM을 먹냐 하면 암덩어리가 전이를 방지하는 것을 MSM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가 봐요. 그래서 온몸에 전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MSM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작용 외에 항암 작용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독 칼슘하고 제가 이 황산 마그네슘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 마그네슘을 이제 드시면 우리 이 백세파워를 드시면 치매 예방에 좋고 정신건강에 좋다는 이유가요. 병원에 가면 우리가 이 살 떨리고 팔 이렇게 떨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런 증세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바로 마그네슘을 처방을 받거든요. 요 마그네슘은 살이 막 두루루 막 떨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고개를 막 움직여요. 그런데 이 증세가 계속 그냥 무시하고 살다 보면 이게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때 다시 일어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작은 영양소, 우리 몸속에 네 번째로 많은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그네슘이거든요. 온몸 전체에 퍼져 있는데 요 작은 영양소가 조금이라도 부족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살이 떨리기 시작하고 눈이 떨리고 몸이 떨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뇌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는데요. 뇌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바로 이게 파킨슨이 오기 시작하는 거고 알츠하이머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마그네슘 부족 현상 때문에 요런 증세가 온다는 것을 대부분 다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그네슘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삼명장 206 백세파워에다가 관절 연골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개수가 206개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좋게 할 수 있는데 정신건강을 좋게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마그네슘을 같이 집어넣는데요.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D3하고 같이 합성이 되면 칼슘이 잘 몸에 융화가 돼서 잘 녹아서 피에 흡수돼서 잘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데 또 다른 역할의 마그네슘이 우리 몸 근육과 신경을 관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매일 먹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칼슘제를 이렇게 드시다 보면 시중에 가면 약국 가잖아요. 그러면 칼슘제를 처방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그네슘은 빼놓고 비타민 D하고 칼슘 이 두 가지만 이렇게 합성한 칼슘제가 대부분 다예요.
요즘 들어서 이제 마그네슘 중요성이 나오니까 마그네슘도 이제 같이 집어넣는 회사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마그네슘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따로따로 사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한 포, 206 백세포 한 포로 그냥 매일 부족한 칼슘 채우고 매일 부족한 마그네슘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비타민 D3를 여기다 집어넣는데요. 비타민 D3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뇌에서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점심 먹고 나니까 좀 피곤하고 졸렸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부족하냐면 우리 뇌에서 발생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부족하면서 이게 요 물질들이 막 생성이 되면 웃으면서 즐거움이 생기고 피곤한 게 덜해지는데 요 비타민 D3가 좀 적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흡수가 덜 되면 바로 여기서 이제 피곤함을 느끼고 나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비타민 D3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칼슘 흡수를 증가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 합성을 도와주는데 요 물질이 우리가 행복지수를 느낄 수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낮단 말이에요. 경제 12위의 그 대국이 행복한 지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돈만 벌려서 그래. 그래서 제가 여기 비타민 C를 가져왔는데 여기 비타민 C 한 번씩 한번 드시면서 그래서 이 비타민에다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 C만 집어넣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3가 하는 역할이요. 당뇨를 방지하고 개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영양소 한 가지만 빠져도 우리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비타민 D3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생성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먹어서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뭘 먹어서 보충해야 되냐? 이런 건강식품이나 우리 채소, 과일 이런 데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비타민 D3는 암예방, 심장, 근력, 그 다음에 면역체계 유지 이런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D3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어넣는데 이렇게 처음에 여기 박인주 대표님이 야 이거 조합이 진짜 환상조합인데 한번 딱 드셔보시더니 아 이거 누가 개발했어요? 아니 내가 개발했지 누가 개발했어요? 그랬더니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조합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칼슘에다가 마그네슘, 비타민 D3를 같이 합성을 해서 집어넣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요 제품들이 갑자기 올 여름 지나서부터 갑자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같이 합성된 제품들이 칼슘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발생해야 되지만 발생되지 않는 영양소들은 반드시 빼먹지 말고 섭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비타민 B6인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이 비타민 B6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로토닌과 도파민 형성에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인데요. 요 비타민 B6 왜 먹어야 되냐면요. 요 단백질을 받아들여서 우리 몸에 흡수하는데 제일 먼저 역할을 해주는데 비타민 B군의 역할이 있어요. 비타민 B1, B2, B6, 3, 그 다음에 9, 12까지 이렇게 비타민 B군들이 있는데 비타민 B군들은 우리가 꼭 반드시 식품으로 먹어야 되는데 왜 먹어야 되냐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잠실로 가려면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자기 자가용을 타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걸어서 가려면 힘들죠. 그래서 요 비타민 B군이 해주는 역할이 지하철 역할도 해주고 버스 역할도 해주고 택시 역할도 해주고 자가용 역할도 해줘요. 우리가 맨몸으로 걸어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을 쉽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이 바로 비타민 B군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비타민 B6가 하는 역할이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좋은 일이 있는데도 웃지를 않고 그냥 우울해. 또 점점 나이가 드실수록 우울해지고
뭐 무기력감이 생기고 하는 이유가 바로 비타민 B6를 제대로 섭취가 안 되면 요런 증세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항상 지금 웃음이 나와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했는데 즐거운 일도 있는데도 즐겁지도 않아. 돈이 잘 벌리는데도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당연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당연하지 않고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죠? 내가 웃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웃으면 행복해지는 거고요. 그 행복을 느끼면 또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웃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6가 요 빈혈 예방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빈혈 왜 올까요? 칼슘 부족해서? 칼슘 부족. 아, 제가 이것도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거 몇 개 가져왔네. 이거 하나 드릴게요. 빈혈 왜 올까요? 빈혈? 철분 부족. 피가 모자라서. 네? 피가 모자라서. 피가 모자라서? 철분 부족. 혈액순환이 안 돼서? 철분 부족. 철분 부족? 네. 또?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 한명도 안나왔는데 인군이 모자라서 웃지를 안해서 그랬어. 제가 이거 이제 그 산에 있을 때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웃으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물질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빈혈도 마찬가지로 우울감인 상태에서 빈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지러우니까 어때요? 짜증나고 힘들고 움직이기 싫어하죠? 이 빈혈이 있는 분들은요 웃지를 않아요. 왜? 불안하니까. 아예 안 웃는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있잖아요. 가장 다른 영양소를 먹는 것보다는요 웃기만 하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없어진대요. 물론 귀가 망가져갖고 달팽이까지 망가진 분들은 어지러운 웃으면 거의 대부분이 좀 어지러움 증세 있는 것들인데 다 없어지는 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짜증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하고 심혈관계 이쪽에 관계되는데요. 헤모글로빈이나 이런 피가 좀 부족해도 빈혈 현장이 있지만 요조차도 웃으면 이것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사업을 이제 유통사업을 예전에 다른 유통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이제 쓰러졌다가 산에 들어가서 살 때 저도 굉장히 이 세상을 굉장히 많이 헐뜯고 나는 왜 인생이 이렇나 하고 짜증스럽고 산을 걸으면서도 힘들고 몸뚱아리 힘들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거리가 막 그렇게 하다가 펑펑 울기도 하고 언젠가는 산을 이제 전라도 쪽 산을 쭉 걷다 정말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절벽 위에 그쪽에 올라갔다가 내려다 보니까 세상이 지금 어지러워. 위를 쳐다봐도 나를 뭐 힘들게 저기 쉽게 나를 인생을 풀어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절벽 위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펑펑 울었어요. 막 엄청나게 울고 있는데 등산하는 어느 노인이 이렇게 오다가 저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더라고요. 한참 울고 있는 제가 누가 위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많이 힘든가 보네.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물을 닦고서 일어나가지고 언제 오셨냐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었어. 근데 좀 아까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옆에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맥주를 이렇게 등산하다가 캔 맥주를 하나 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드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하나 줘요 그랬더니 내가 먹을 것밖에 없으니까 자네는 내가 사이다를 하나 줄게. 그래서 사이다를 꺼내주는데 제가 사이다를 먹지 못하거든요.
좀 아픈 추억이 있어서 사이다를 안 먹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은 돌고 도는 건데 너무 그리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백두대간길을 10년 만에 다시 타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있는데,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건 해결되기도 하고, 내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는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갈 길을 가면 그 또한 다 지나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지 말고 얼른 가게나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뚝 끊치고 하늘을 한참 이제 쳐다보고, 여기를 원망해도 저기를 원망해도 원망할 때도 원망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그냥 내 마음만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 노인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정말 즐겁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웃으면서 그냥 나 혼자 웃으면서 쭉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낭맨 게 너무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우리나라 전국산을 배낭을 메고 전체를 다 돌아다녔는데, 3년 동안 제가 배낭 메고 다녔다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산에서 그냥 배낭 메고 다니면서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렇게 3년 동안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노인분하고 이야기하면서부터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이게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몸이 힘들고 아팠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웃으면서 내가 받아들이고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몸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정신 건강이 좋아지면서 세상 보는 눈이 다시 바뀌고 자연을 바라봐도 굉장히 행복해지면서 다른 세상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우울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내 스스로 만든 세상이고 내 스스로 만든 지옥이구나 하면서 다른 세상, 천국의 세상을 살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인생을 다시 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B6를 이렇게 먹으면 어떤 게 좋냐면, 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3하고 B6를 같이 섭취를 하시면 첫 번째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이것을 제가 왜 집어넣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를 한 1년 반 동안 앓고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하셔가지고 어머니한테 좋은 것을 이렇게 해드리려고 예전에 산삼을 몇 뿌리 이제 캐다가 해다 드렸지만, 아, 우리 형님이 이제 이 한약재 드시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병원에만 끝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제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개발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 어머니 또래 많은 분들이 드시고 뼈만 건강한 게 아니고 온몸을 다 건강하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백세포를 먹고 치매, 특히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알츠하이머, 파킨슨 같은 거는 걸리지 않고 살아야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백세포에다가 정신 건강에 좋은 비타민 B6, D3를 함께 집어넣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D6하고 B6를 드시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정신 건강이 좋아지면서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포면 만병통치약도 아닌데 뭘 다 해결하려고 하느냐. 한 포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세파워 여러분들이 드시는데 정말 내가 이 제품을 하루에 한 포, 두 포, 세 포를 먹든 하루에 한 포 이상을 꾸준하게 드신다면 죽을 때까지 내가 치매는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거 하나는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정말 걸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요즘은 치매 걸리는 확률이 점점 그 연령대가 낮아진다 그래요. 왜 그러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옛날에는 진짜로 없던 시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거의 없잖아요. 어린아이 없는 세상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집에서 애들 막 뛰어다니면 애들 보면 여러분들 웃음이 나오고 즐겁잖아요. 근데 요즘 집안에 애들이 있는 집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웃음을 거의 잃어가고 또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어. 집에 가면 뉴스 틀어놓으면 뭐 신랑들은 뉴스 틀으면 짜증만 나죠. 뭐 경제 뉴스 뭐 정치 뉴스 이런 거 봐봐야 짜증만 나죠. 즐거운 일이 별로 없어. 드라마 뭐 어우 진짜 드라마 보면 진짜 막 그냥 가슴이 후련하다고 아주머니들이 이야기하는데 별로 웃지 않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위로받는 차원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웃을 수 있는 옛날처럼 뭐 웃으면 보기 와요 뭐 코미디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요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롯 미스트롯이나 미스터 트롯 이렇게 보는데 그건 역시도 잘 웃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도 첫 번째도 웃음이고 두 번째도 웃는 거고 세 번째도 웃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색파워도 웃으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산균을